3, 4년 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 중에서 코어 A 부분이죠. A 시리즈 중에서 오아시스 앤 코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아시스는 위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 부분만 설명할 때 되죠. 이것도 코딩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듈들, 그러니까 코어 관련되어 있는 A 시리즈는 팀 주피터가 직접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듈 프로젝트 프로 여기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수풀들이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니까 그 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어 부분부터 보시면은 사이트는 코어오픈에시.ai 요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코어해서 이렇게 돼 있죠. 핵입니다. 지금 이거 뭐 이상한 모양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AI로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뭐 들어오시면은 이 사이트에 간략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좀 더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골격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죠. 코어는 이게 약자입니다. 뭐냐니까 차터드 오픈에시 앤 로보틱스 에듀케이터. 그러니까 등재된 오픈에시와 로보틱스 교육자들입니다. 이게 코어. CORE의 약자이고, 그럼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는 게 그룹이 하나의 일종의 그룹이고, 사람들의 그룹이고, 이 그룹이 뭐냐니까 바로 AI 제주 AI 시티를 교육 시티죠, 그죠? 교육 시티 교육 도시니까 교육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육 도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페서들, 그죠? 이 교수들, 이 교수 요원. 이 코어입니다. 이 양반들이 뭘 하느냐니까 지금의 팀 주피터의 역할을 인계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가 팀 주피터의 역할이고 그 이후 AI 교육도시가 건설이 되고 난 뒤에는 요 코어 그룹에서 팀 주피터로부터 모든 걸 인계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요 시스템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팀 주피터와의 코어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건데, 자, 팀 주피터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한국의 개발자들이죠. 한국의 개발자들이고 그 구성은 상당히 이미지 입니다.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어는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 구성. 그 시스템이 뭐냐니까 첫 번째 코어 자격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안 드렸는데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 런칭을 하잖아요. 그게 팀 주피터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런칭하면은 오픈에시 플랫폼과 교수, 미래의 교수 요원들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결을 하는 거예요. 체결해서 어떠한 조건이 이 미래의 학습자들이죠. 그렇죠? 학습자들과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학습자들과 혹은 학습자들 또는 교육자들, 그렇죠? 교육자들과 오픈에시 플랫폼 간의 계약이 됩니다. 어떤 계약이냐니까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코어 그룹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조건이 뭐냐니까 SCI 논문 3편 이상이고 그중 1편은 본인이 주일 저자, 제일 저자여야 됩니다. 저자. 그러면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뭐 SCI도 괜찮고 SCI 또는 SCIE도 되겠죠. 또는 or SCIE
세 편 이상 그 중에 한 편은 제일 저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지나 굉장히 많죠. I3E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ETRI 애트리죠, 그죠? 애트리도 SCI급 논문 저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수풀이잖아요. 수풀 150개 수풀이 있죠. 150개 수풀 중 하나 이상의 코어 멤버, 코어 디벨로퍼. 지금 현재 150개입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난 1500개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시작한 게 150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늘어나서 나중에 많은 수풀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수풀은 이게 수풀이에요. 여기는 수풀. 현재 150개 정도의 알고리즘 수풀들로서 오픈에이시 플랫폼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늘어나서 뭐 1500개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1500개 이상을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코어 디벨로퍼가 되는 거죠. 코어 디벨로퍼는 수풀당 한 명씩입니다. 수풀당 한 명. 수풀 엥 됐네요. 수풀당 한 명씩 당 1명의 코어 디벨로퍼가 되는 거죠. 코어 디벨로퍼 그러니까 책임자죠. 요 두 가지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이고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코어 그룹의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코어 그룹의 멤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어서 팀 주피터의 역할을 인계받아서 제주 AI 교육 도시의 교수 요원이자 교수 요원들이자 도시 운영 팀이 되겠죠. 그코어 셔틀드 오프네이션 로보틱쇼 에듀케이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했습니다.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 조건 그죠? SCI급 논문 3편 이상 그 중에 한 편은 제일 저자이고 그리고 코어 디벨로퍼 수풀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코어 디벨로퍼 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코어 그룹이 됩니다.